예, 오늘 해석의 기준을 바꾸라, 해석의 기준을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잖아요. 대적이 마귀인데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험해요. 템프터라 그러잖아요.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하나 배워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법, 그거 하나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의 내용, 뭐 어떻게 시험하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마귀는요, 약간 약간씩 변형을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질만 알면 마귀 시험 금방 이깁니다.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언제나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뭐 잠깐 이유 이렇게 따지고 들면 마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 특징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이유를 묻어요. 지금 욥이 잘 섬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뭐 자기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마귀도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잘 섬기고 순전합니다. 뭐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시비 거는 게 뭐냐면 까닭 없이 딱 이렇게 나오네.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냐고. 오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딱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쭉 나열하죠. 이건 뭐 10절에 읽을 것도 없죠. 뭐 소임을 많이 주고 뭐 보호해 주고 복 주고 풍성히 해 주고 뭐 10절의 내용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뭐 좋은 대학 가게 만들고 뭐 멋진 남자 만나게 만들고 건강하게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까닭에 까닭.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냐고.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렇다면 시비가 뭐예요? 이유 없어도 섬긴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마귀 시험의 루트가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없다. 이유 없이 섬길 리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유를 들고 나와요. 이유를.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험에 든다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맨날 이유 묻고 까닭 묻고 왜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꾸 이러면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그러는데, 왜 십자가 지는데요? 뭐 이러다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건 속에서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이유를 물을 때 항상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말 쓰죠. 절대 감사. 절대 감사하면 이기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승리를 했죠. 절대 감사.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노래로 부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니까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이거 뭐 절대 기뻐하라 그 얘기 똑같은 거죠. 언제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절대 기도하라는 거죠. 조건에 관계 없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범사가 뭐 말 그대로 뭐 절대죠. 절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뭐예요? 이후에 관계 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슨 무장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마귀가 공격을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해요? 자꾸만 이유를 건드려요. 이제 까닭 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까닭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아시아 쪽이었잖아요. 아시아 쪽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어디였어요? 뭐 안 간다는데 잠깐 유럽 쪽으로 가요. 우리 유럽이라고 요즘 말로는 유럽이라 그러지만 뭐 옛날 말은 마게도냐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으로. 그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 갔더니 뭐 이따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또 귀신들 여정을 고쳤더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맞아. 이유를 따진다 그러면 세상에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온다 그랬나고요. 억지로 끌고 오더니 이게 뭐야 이게. 감옥에 오고.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이유를 물었으면 여기서 시험에 팍 들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유를 자꾸만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험이 올 건데 시험 올 때마다 맨날 덜커덩하고 멈출 거 아니에요. 이유 알려줘야만 또 그 다음 가니까. 얼마나 느려 터집니까?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문제되면 맨날 이유 따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유를 설명해서 그 되지도 않는 머리에 또 납득을 시켜야 돼요. 납득이 돼 한 걸음 나가.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꼰질꼰질하기 때문에 잘 맨날 납득도 못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맨날 이유는 묻고 납득은 못하고. 거기서 또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지도자로서는 힘든 거고 나중에 그냥 억지로 끌고 가지만 사실 어떤 때 버리고 싶죠. 아유 답답해 죽겠네. 이런 거 언제 끌고 가? 그래서 만약에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끌어 가실 때는 되게 낙오자가 돼요. 이후로 잠깐 본 사람.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속도를 못 쫓아가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면 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게 이래서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절대 순종, 절대 감사. 그럼 뭐 알고 가요? 믿고 가지? 가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이끌어 왔구나.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큰 암덩어리 같이 지금 이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 왜 그래요? 알고 싶은 거지 알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 하고 그 내용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더니 죄수들도 듣더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은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찬송해버렸어요. 기도하면서 찬송했다고. 감사죠. 그 절대 감사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옥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럴 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럴 때 21절 22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렇게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쩜 바울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갔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는다. 찬미하더라. 찬송받더라. 똑같잖아요. 절대 감사. 그랬더니 마귀의 시험이 무력화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해석을 해요? 이 모든 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유를 묻고 하는 걸 뭐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범죄라고. 그리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무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 분명히 시험이 온다니까요.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때 이유를 묻고 싶을 때 찬송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묻고 싶을 때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모든 시험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패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잘은 모르지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 그게 해석의 능력인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떤 무명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강사예요. 강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잠깐만 그러더니만 한 5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옛날에 그 올림픽에서 그 배드민턴 잘 치던 그 잘생긴 국민 여동생 뭐 남동생 그런 애가 있죠. 이용대라고 아십니까? 와가지고 뭐 전속 모델로 회사에 왔대요. 그래서 인사드린다고. 그랬더니 오니까 이 무명의 간사한테는 뭐 무시하던 사람이 이용대 온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죠? 스마트폰으로 막 사진 찍어대고 너무 비교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들의 그 사악함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그 탐욕을 못 이겨가지고 막 사진 찍고 환호성 지르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5분 동안 인사하고 갔습니다. 다시 강의를 하려니 강의할 맛이 나요. 그래서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와서 미안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기 한쪽에 비켜 있어. 더 중요한 사람이 왔으니까 너는 무릎 꿇어. 뭐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근데 이용대가 온다는 그 당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이용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강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신이 잃어버린 거죠. 뭐 이렇게 양해를 구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냥 잠깐 비켜줘. 그래놓고 환호성 하다가 이제 떠나가니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죠. 이렇게 했던 게.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명의 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느냐면 사람이 기억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같이 무명의 강사가 기억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기억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데 적어도 이 회사에서는 저를 완전히 기억할 거라고. 이용대 때문에 밀려난 강사.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억될 거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잘 보세요. 해석이거든요. 해석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예의범절, 되게 시험에 드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적인 기준이 있어. 예의범절, 그러면 분노해야 되죠. 이런 무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의범절. 예의범절이 기준일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고정관념 속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강사는 달랐어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기억됨이에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내가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되겠어요? 이런 걸로 기억된다 그러면 이건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밀리겠습니까? 절대 안 밀리죠. 능력 있게 쓰임 받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 때문에 왜 나는 무슨 자리를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연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의 마디를 굵게 만드는 기회야. 왜 정체가 되죠? 이게 마디라고. 이게 정체가 아니죠. 마디를 굵게 만드니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든든해지는 거야. 해석이죠. 해석하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서 막 윽박지르면서 무조건 감사하라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슬쩍 바꾸는 기준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준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기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면 자꾸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봐야지 이게 진짜다. 그래서 신앙은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뭐 백화점에서 명품 사 입고 하는 것들이 부러웠죠. 왜요? 그게 기준일 때는 그거 하는 게 행복이고 못하는 게 불행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불쌍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준이 바뀌면. 무엇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진다니까. 그게 절대 감사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감사는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감사해야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감사는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흘러나오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가면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이 우리는 욥의 고난 맨날 이렇게만 생각해요. 욥의 고난이 주제다. 그 1장에 보면 욥이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생겼더니 회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애꿎은 일이에요. 뭐 때문에 그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고난 줬다가 뭐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욥의 고난.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의 교제, 고난을 교제로 본다 그러면 이건 익사이팅한 거죠. 고난 때문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게 주제 아니에요?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욥만큼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욥기가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닫게 되는 교제를.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본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뭐 처녀총각들이 제일 맞겠네. 이렇게 청춘 남녀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썸 정도 타는 정도야. 자기 혼자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험난한데 성결 갔는데 뭐 그 팀만 같은 팀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지로 떨어졌어요. 슬퍼요? 벌써 웃는 자매도 있는데 상상만 해도 막 좋은가 봐, 그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막 그냥 산속을 헤매면서 막 고립도 되고 고립되면 될수록 더 기쁜 거죠. 구러기만 안 나오면. 그렇잖아, 이게 교제잖아요. 이게 교제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거만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데 이게 왜 괴로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기쁜데. 그러니까 고난만 놓고 보니까 고난 있고 없음으로 보면 불행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대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배웠대요. 42장에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래요.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교제. 해석이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생각해요. 재미, 의미. 끝에는 다 미르 끝나죠. 재미, 의미. 인생은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재밌어야 되죠. 재밌어야 오래 하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냥 쓸데없는 거 잠깐 참고 인내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성교도 재미죠. 사실 예배도 재밌어야 되고 교회도 재밌어야 되고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아,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다는 게 뭐예요? 흥미가 있다는 거고 내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재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일하는 것도 재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가 그 봉사하는 게 봉사로만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은근히 재미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거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 서로 부엌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거 몰라요 그거? 그거 재미있는 거라고. 재미있으니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봉사로만 생각하지 마. 그거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이제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그 주본 하나 주는 것 갖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약간 좀 IQ가 모자란 자매였어요. 그 자매는 내 기억에. 근데 주본 하나 주는 거 그거 못하게 하고 딴 사람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다고 뭐 그냥 쓰러져 눕고 막 와 나 진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주본 하나 주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그 사람 재미예요. 설교해서 뭐 맨날 수고한다 그러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오는 만족과 기쁨이 또 엄청나요. 잘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재미있는 거지. 고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이면에 다 재미도 있다고. 그렇죠. 그 뭐 가정주부도 살림을 잘해봐요. 살림만큼 재미있는 거예요. 그 살림이 재미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거든. 재미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난 도둑질이 재미있어.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의미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재미있는데 게임이 재미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의미를 못 찾는 사람도 있죠. 이거 시간만 낭비야. 근데 뭐 프로게이머가 하면 의미도 있죠. 게임이 재밌으면서 이걸로 뭐 나는 자아실현을 해, 뭐 돈도 벌어, 뭐 그런 사람이라고는 뭐 의미를 찾는 거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재밌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재미를 만들어야 되고요.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데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까? 밤낮 모여서 남 욕하는데 너무 재밌어. 그죠? 뭐야 남 욕하는데 그것도 파전 부쳐 먹으면서 욕을 하니 너무 재밌어. 근데 집에 돌아오면 허전해. 뭐 범죄한 것 같고 의미가 없잖아요. 중단하십시오. 하면 안 돼요. 그때 의미를 찾아야 돼요. 더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의미 찾으면 나아가는 거. 지금 욕기의 내용은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욕기는 인생이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팽팽하게 긴장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그죠? 의미는 너무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나님 좀 재미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이 바뀌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재미 쪽으로 더 가야 돼요. 의미만 풍성하면 안 돼요. 의미 찾다가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또 재미는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탕진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조언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극단이에요. 한 사람은 재미만 찾아라 이런 얘기고 또 한 사람은 의미만 찾아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뭐 그때마다 요번 또 반대로 얘기해요. 의미 찾으라 그러면 재미 얘기하고 재미 찾으라 그러면 의미 얘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게 38장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재미와 의미를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절대 감사하고 이제 이건 기준의 이동이라 그랬죠. 절대 감사하고 또 내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잡으십시오. 재미와 의미 기준을 잡고 충성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310장.